안녕하세요. 아파트컬처의 송재원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곳은 저희가 안방 설계하면서 드레스룸, 화장대, 그 다음에 욕실까지 연달아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면서 보통 벽체에다가 뭔가 특별하게 이런 간접 조명이나 이미지어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런 것들을 목수 작업자가 하다 보면은 비용이 많이 상승합니다. 거기다 목자재 들어가고 필름 작업하고 조명 들어가면요. 벽체에다 이미지어를 하나 하는 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 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이번에 어떻게 드렸었냐면 이미지어라고 전체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벽체에서 포인트를 주는 도배 작업은 원래 도배하는 거에서 색깔만 바꾸는 거니까 비용 발생할 게 없었고 대신 다만 침대를 구입할 때 침대에서 요즘 이렇게 프레임이 유닛으로 모듈화 돼가지고 이미지어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제품을 찾아서 고객님한테 제안을 드렸어요. 거꾸로 이미지어를 만드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디자인적인 연출도 좋고 가격 대비 성능도 좋다라는 것들을 제안드렸죠. 실제로도 와서 봤을 때 이 마감재의 마감 수준도 좋고 이런 우드의 텍스처도 굉장히 잘 연출됐다는 걸 보고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희 뒤쪽에는 전체적으로 붙박이장을 전체 다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건 없는데 상부와 하부 쪽, 그러니까 붙박이장에 막 손잡이도 있고 막 패턴 있고 하면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어때요? 좀 멀리서 봤을 때 여기가 좀 깔끔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천정 부분에 서라운딩이라는 게 없고 하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도어가 밑에까지 거의 다 내려왔죠. 이 바닥 같은 게 거의 저희가 2cm 남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바닥을 꼼꼼하게 딱 메워버리니까 보시는 것처럼 상부 하부만 딱 선정리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확장감이 들어가는 느낌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붙박이장인지 이미지월인지 모를 정도로 공간이 깔끔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도어를 열어보면 전체 다 안쪽에 수납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납도 하면서 디자인적인 부분도 이렇게 붙박이장 짜면서 같이 케어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쪽에는 그냥 저희가 이번에 고객님이 요청하셔가지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이쁜 세탁봉 하나 설치해드렸는데 생각보다 디자인적으로도 이뻐서 한번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기존에 이제 있었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긴 했는데 기존에 있던 이 도어는 원래 있던 도어입니다. 근데 이 슬라이딩 도어에서 저희가 필름 작업만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리폼 작업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쭉 들어와 보면은 여기가 원래는 이제 작은 화장대가 있었던 공간인데 기존에 있던 가운데 있던 벽체를 철거하면서 복도 쪽으로 연장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실은 구조 변경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있던 벽체를 철거해서 뒤로 후퇴시킨 거죠. 그래서 바로 안쪽에 워크앤클로즈 같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붙박이 공간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벽이 한 여기 어디 있었겠죠? 그리고 화장대가 있었고요. 공사전 사진 한번 참고해 보실게요. 반대편에도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그런 공간을 벽을 쭉 뒤로 밀리면서 워크앤클로즈 같은 넉넉한 드레스룸을 만들어줬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곳에 있었던 화장대 공간이 사라지다 보니까 화장대 공간은 바로 이쪽으로 넣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딱 봐도 이 공간 비어져 있으니까 뭐 들어갈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이쪽은 스타일러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보통 스타일러를 이 안방 붙박이장 끝부분에다가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방 문 열고 딱 들어왔을 때 그 깨끗한 느낌이 사라져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최대한 그냥 다 수납으로 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평상시에는 도어가 이렇게 닫혀 있을 거기 때문에 스타일러가 보이질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도어를 열면 여기에 바로 스타일러가 있게 돼서 뭐 사용적인 면이나 디자인적인 요소를 둘 다 챙겨줬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로바로 물건 꺼낼 수 있게끔 서랍으로 디자인해서 뭐 속옷이나 뭐 양말 같은 거 이런 거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굉장히 깊숙한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상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많은 수납 여기도 이제 많은 수납들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계획을 했었고 약간 특이한 거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앞쪽에서는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수납이 굉장히 좁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안쪽에다가 화장품용 냉장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남은 공간조차도 이게 수납으로 대체를 하고 이쪽에는 이제 화장품용 냉장고가 들어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앉아서 이제 화장도 할 수 있을 공간도 되지만 상당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혹시 간단한 책을 보거나 노트북으로 업무할 수 있는 공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벽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시면 템버보드로 디자인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간을 좀 깔끔하게 했고 때에 따라 조명을 끄면 여기에 있는 간접 조명만으로도 이 공간을 또 여러 가지 느낌으로 디자인 해낼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대 만들면 뭐 만약에 여기에 뭐 대리석이나 이런 거를 심플하게 디자인적으로 푸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실제 우리가 실사용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수납이기 때문에 또 이쪽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납으로 계획을 했고 또 심지어 하부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깊은 수납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외부에서 보이는 공간이 아니고 실사용자 입장에서 좀 편리한 공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능적인 위주로 좀 더 공간을 꾸며봤다. 하지만 디자인적인 걸 놓치기 싫으니까 이런 공간에 이제 템버보드를 넣어주면서 공간을 조금 더 멋스럽게
예스럽게 만들려고 노력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방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는 화장실 한번 볼게요. 대부분 40평대에 안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화장실은 꽤 넓어요. 지금 저희 촬영할 때보다도 느낌이 층고도 높고 지금 이 간격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컬러는 저희가 한 가지 컬러로 전체적으로 타일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엣지들 있잖아요, 이런 졸리컷 마감들 같은 경우를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을 하면서 공간에서 최대한 이 뭔가 눈에 걸리는 선들을 없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좌변기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됐고, 바로 옆에는 또 이케아에서 이런 하부장이 잘 나오거든요.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디자인적인 요소도 좋고, 수납도 보시는 것처럼 충분하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냥 탑볼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은 안쪽에서는 진짜 약 한 80cm, 90cm 넘는 것 같아요. 90cm 정도 되는 여유 있는 지금 샤워 공간이 나와서 이 공간에서 샤워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드렸고, 지금 보시면은 두 개의 거리가 있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수건 거리를 쓸 것 같고, 하나는 이제 샤워 타월 같은 거 걸을 수 있는 용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컬러는 이 벽체 타일하고 가장 잘 어울릴 만한 소재로 악세사리들을 선택해서 디자인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타입인데요, 하나는 플립 형태로 꺼내기게끔 디자인했었고, 한쪽 구간은 여닫이로 할 수 있게끔 디자인했습니다. 뭐 여기서도 이제 조금 헤비하게 상부장 자체를 끝까지 올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최대한 좀 그 층고가 많은 걸 저희가 도리어 감안해서 위에 공간에 좀 여유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정도 공간만 활용했다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이렇게 높으면 여기에 사람의 물건을 꺼내기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디자인적인 요소들 같이 매칭을 하면서 공간을 꾸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